반갑습니다. 부산 캐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어제 올려놓은 내용 잠시 짧고 굵게 올려드리고 그다음 시향하고 종목하고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일날 그 이 세 종목 그 차트는 다 동일하다. 뭐 어떤 차트가 다 동일하다는 뜻이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잡주, 뭐 테마주, 그다음에 지수, 선물, 그다음에 우리가 인류가 사람이 살아가는 뭐 우주에 날려 보내기 위해서 우주선을 날려보낼 때 수학적인 공식을 놓고 날려보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차트화 시키면 다 통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차트는 짧고 굵게 한마디로 차트는 다 통일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100% 맞습니다. 100%. 그래서 지인들 및 찾아오시는 몇 분들은 내 영상 보고 하면은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 뭐 지난주부터 10월 19일부터 18일에 올려놓고 100% 다 맞는 내용. 어제도 올려놓는 거 100% 다 맞지만 어제는 한 90% 종목이 90%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왜? 제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한 종목은 풋 준비만 하라 이래 올려놨는데 참고삼아 한번 볼게요. 빅스, 프리디움 맞나? 프리디움, 팰레디움, 플리디움. 발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알아서 가정하시고 일단 저 짱대 양봉, 짱대 양봉 이만큼 나는 걸 이걸 다 먹으라고 저는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짱대 양봉이 요 정도 이 정도 난다 그러면 이 정도 크기만 먹거나 이 정도 크기에서 한 여기까지만 이 사이에서 먹고 나오라 그럽니다. 왜냐 저한테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저께 저녁에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월하게 크게 억세로 큰 돈을 먹을 수 있다. 똑같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도 현물에서는 3% 정도 먹으려고 하면 15% 정도 먹으려고 하면 3% 먹기는 좀 쉽지만 15% 먹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선물에서는 이렇게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종목 보면 전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수월하게 큰 수익이 났다 이렇게 이제 넘어갈게요. 100% 이렇게 되었다라는 기준이 콜 기준이 상승을 했다는 기준으로 참고해서 들으면 돼요. 빅스 같은 경우도 어제 바로 떴죠. 이제 올라갔다 내려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먹을 수 있었다. 틀리지 않았다. 이것도 100% 기준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는 틀림없이 있었다. 이 기준으로 핵심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기서 이제 뭘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일봉 차트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분봉 차트인데 분봉 차트에서는 이 캔들 하나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라 보면은 일봉 차트에서는 이게 45만 원이 된단 말입니다. 45만 원. 일봉 차트에서는 이 캔들 하나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캔들 하나가 45만 원.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는 더 크게 먹을 수 있고 그럼 이 차트를 분봉으로 할 수 없는, 당연히 분봉으로 똑같은 조건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분봉에서는 여기서 요 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간, 우리가 9시 장이 시작하잖아요. 9시 장이 시작하면 하루 중에 한 3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만원에서 35만원은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매일매일 주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돈 걱정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어디 갔어? 이 종목이 맞나? 맞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대기예요. 대기. 대기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빠진다. 오늘 빠지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빠지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적어놨어요. 이게 풋 준비만. 이렇게 이제 지켜보다가 풋이 오늘 밀리면 풋입니다. 뜨면 그대로 대기하고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갭 상승이 나왔다 이래도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 종목은 또 크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이 종목은 크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봉상 캔들로 따지더라도 이 정도 먹겠네요. 이런 부분은 뭐 1,000만 원 넣어놓고 막 700만 원은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수월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500만 원 이상은 한번 봐보십시오. 왜 제가 던졌던 내용이 거렸던 내용이 있었다 그러면 말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는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풋 준비만 하면 되고 지난주 이번주 그 올려놓았던 내용이 다 퍼펙트하게 잘 맞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잘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지켜보더라도 돈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현대바이오 이날 내가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3만원 이상이면 수익이 나 있으니까 들고 있으라 30%에서 70%만 현금화하라라고 이야기를 던져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뭐
내용에 대해서 내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테마는요, 테마성이 다 점으로 들면은 자리가 그 밑에서 놀게끔 돼 있는데, 얘는 지금 레벨 업되는 단계예요. 여기가 이 자리가 아마 적어도 저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한번 더 매수하는 게 낫지. 고점을 지금 낮추면서 숨어있는 뭐그 호재가 있다 그러더라고. 숨어있는 호재가 있다 그러는데, 숨어있는 호재가 이걸 과연 돌파할까? 이거는 돌파하지 못한다 보고, 이 언저리가 꼭지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언저리가 꼭지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 자리 박스권에서 사고 팔아야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고 팔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게, 팔고 사고 하는 게, 치고 빠지는 게 가장 좋은 내용이라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전일날 지수가 빠져야 될 자리에서 많이 떠버렸어요. 빠져야 될 자리에서 많이 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가 오늘 내일 음봉이 크게 하나 나온다 그러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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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대 안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수는 하염없이 빠지고 추풍낙엽이 될수 있다라는 걸한번더 강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더 위험합니다. 코스닥은 진짜 위험합니다. 코스닥은 진짜 위험하니까 잘 참고하시고,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것들은 천천히 주스 담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주가 3분할을 해서 내가 매수를 하라 그래서 3분할. 그 다음 지금 이 자리에서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이런 자리들은 이 자리에서 주가가 15% 정도 더 빠지면 추매를 하면 됩니다. 추매하면 되거든. 15% 더 빠지도 지금 매수하는 자리에요. 지금 매수하는 자리거든요. 지수가 급락이 나고 2300포인트까지 빠진다 손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2300포인트까지 빠진다 손치더라도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고, 빠지면 적극적으로, 빠지는 동안 얘가 선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빠지는 동안 리바운딩 될수 있고, 빠지는 동안 지수가 반등 나올 때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피해갈 이유가 없다. 도전을 해야 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반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언제 추풍낙엽이 될지 모릅니다. 언제 추풍낙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무조건 현금화 시키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안전하다. 안전하다는 게 여러분들이 지켜가고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여하튼 간에, 지금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은 지금 11선, 21선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나, 이 자리에서는 11선, 21선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는 11선, 21선이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의미를 발생해야 되느냐 하면, 3만 원이 돌파할 때, 3만 원이 돌파할 때, 11선, 21선 지켜야 된다. 생명선과 21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안 나는 부분을 지켜야 돼야지 정배열로 주가가 쭉쭉쭉 날아가는 거고, 이 자리는 그냥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매수의 기회다. 나한테 매수를, 저점에서 매수를 하라.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합리적이지. 3만 원 이상에서 11선, 21선 그런 내용을 던져주는 게 정말 기술적인 내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하튼 뭐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던졌던 내용 자료를 참고해서 자료를 지켜나가면 여러분들 계좌가 넉넉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